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또 지바현의 앞바다에서, 동쪽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3점이고요.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6월 29일 오후 5시 26분경이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군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바현과 군발 지진이 이바라키에서 나고 있고요. 또한 후지산 지진 이후로 6월 17일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간도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의 지진을 보시면요. 이 바로 전의 지진이 이제 미야자키현입니다. 미야자키현의 그 슈가나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슈가나다인데요. 규모 4.8입니다. 지금 저 미국의 USGS에서는 5.0으로 나왔습니다. 2시 55분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옆에 구마모토라든지 그 옆에 구마모토와 가고시마에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죠.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갈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전에 지진 역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도쿄 쪽을 지금 시즈오카 중부를 쳤죠. 바로 도쿄 쪽입니다. 지금 6월 29일 3.2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지바현 그 다음에 쳤고요. 그 전에가 이제 그 치치지마 5.5입니다. 6월 28일 6시 12분. 그리고 그 전에가 이제 그 도쿄만에서 이렇게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도쿄를 계속 치면서 지금 3.1이고요. 그 다음에 구마모토. 아까 그 우리가 이 미야자키가 결국 구마모토 미야자키인데 여기서도 지금 구마모토를 결국엔 쳤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치면서 지금 전원의 깊이도 곡구 아사히 매우 야채천짜입니다. 3.0 구마모토 3.9 구마모토 계속 구마모토 치다가 또 연결 되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요. 그 다음에 이즈 오오시마 근해에서 2.0인데 지금 이즈 오오시마가 이게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저희가 크게 지금 위협적인 부분이고요. 그 전해가 사가미만인데 이게 사가미만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슈퍼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에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죠. 걱정됩니다, 정말. 그 전해가 6월 17일 후지산 지진이야. 후지산 이 6월 17일 후지산 지진을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걸 보이고요. 미국 USGS를 보면요. 지금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대만에서 또 오늘도 또 대만에서 또 이란에서 화롄 CN 계속 지진 나면서 대만 다시 또 올라와 가지고 지금 미야자키를 친 겁니다. 5.0.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해서 그 어제 오가사와라에서 5.3. 저 일본 기상청 5.5로 나왔죠. 보시면은 마리아나에서 5.2 계속 지금 치고 올라온 겁니다. 6월 23일 북마리아나 4.3, 괌에서 4.6 계속 지금 이 라인에서 지진 나고 있죠. 정말 심각한 상황. 그다음에 여기는 그 저기죠, 거기 그 어디죠, 저기 그 바누아투 오늘 5.3 바누아투 계속 최근에 또 바누아투에서 바누아투 4.8, 또 뉴질랜드 역시 뉴질랜드 5.3 저기 6월 25일 요즘 6일 5.0, 그다음에 7일 5.0 계속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지진 상황도 굉장히 지금 일본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쪽 쿠차 이쪽은 저기 그 어디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쓰촨 쪽에서도 지금 장려 4.5 계속해서 지금 중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다리죠 그쪽이죠. 그러니까 그 윈난 쪽에 롱추엔 4.5. 이게 또 롱추엔 윈난 다리죠 4.5입니다. 중국의 지진은 일본하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급 시기에는요. 계속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이것들 역시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이그 알류산 열도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금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지금, 아, 일본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많은 군발 진진이 나면은, 참, 멕시코 쪽에 지금, 네, 멕시코 말씀드렸죠. 이게 그 삼각형 라인 항상. 멕시코 또 4.3. 일본과의, 예, 항상 말씀드렸지만, 멕시코는 과거의 지진을 봤을 때, 일본과 삼각형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멕시코의 지진이 났을 때는 우리가, 그, 지켜봐야 됩니다. 일본과 그 연관돼가지고, 다시 또 치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해서 계속 그 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서큘레이션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치고 있죠. 칠레 5.3,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4.3이죠. 볼리비아 4.5, 오늘 4.5죠. 계속해서 남미 쪽에서 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페루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죠. 4.5, 뭐 그래서 4.3. 페루의 지진 역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봐야 됩니다. 지금 5.8.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왜안 좋은 시그널이냐면은 그만큼 불의고리에 페루, 칠레 이쪽이 흔들린다는 것은 재팬 일본의 큰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물론 칠레와 페루 자체에서도 큰 대지진이 날수 있지만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지진이 난이 미야자키에서 5.0이지 않습니까? 6월 29일 2시 55분 50초 준호는 깊이 41.8km였고요. 과거의 미야자키현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지진을 보면은요, 지금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 똑같은 미야자키 여기는 코시마죠. 미야자키 코시마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슈가나다였죠. 여기는 코시마고요. 5.7, 거의 비슷하죠. 2019년 5월 15일, 2시 44분, 31초 오후. 전원의 깊이는 29km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 미야자키를 치고서 지금 2021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즈 제도죠. 이즈 제도. 그러니까, 미야자키에서 5월 15일, 이즈에 6월 14일, 그리고, 야마가타 6월 18일 이렇게 삼각형을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 게안 좋다고. 이런 과거에도 이런 식의 삼각형 라인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미야자키에서 이즈 제도로 갔다가 이즈 제도에서 야마가타현의 스로우카현을 친 겁니다. 스로우카시를요. 야마가타현에 순서를 보면은 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 미야자키현의 코시마 그다음에 이즈 제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마가타 현의 스로우카 친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라인으로 갔을 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일본의 대지진 양상을 봤을 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로우카 야마가타 현의 6.4의 지진은 우리가 한번 그 추후에 야마가타의 지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야마가타 그 바로 옆에 그 니가타 그다도 있고 그다음에 또이 아키타도 있죠. 아키타 지진 사실 걱정됩니다. 1983년도에 5월 26일 날, 그때 그 7.7의 강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키타하고 아오모리 현의 무쯔시 쪽에도, 그때 사실 대한민국에도 여기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한민국에도 이제 지진 해일이 7m 정도 동해안을 강타했었고요. 그때 일본 쪽에 사망자가 104명, 부상자가 163명, 한국 쪽에 사망자가 1명, 실종자 2명, 부상자 2명, 이재민이 425명, 이렇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아키타 지진은 대한민국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키타 지진에 대해서는, 좀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야마가타와 니가타, 아키타, 이쪽에서 지진이 날수 있다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 삼각형 라인으로서 보시면은, 지금 그 오늘과 똑같이 미야자키 이즈 제도 어제 이즈 제도 있죠 이즈 제도 그 다음에 바로 그 스로우카 야마가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야마가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마가타 니가타 아키타의 세 군데거든요. 딱한 군데를 볼 수는 없으니 세 군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니가타, 야마가타, 아키타의 세 군데 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후쿠시마에서도 지진이 났다는 거죠. 우리 항상 후쿠시마는 조심하지만 어쨌든 후쿠시마 남해에서 그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4일 저녁 7시 23분 03초 그 진원의 깊이는 83km. 왜 여기를 얘기하냐면은 여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미야자키현의 코시마 지진 그 다음에 이즈제도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역시 여기도 움직이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물론 야마가타, 니가타, 아키타도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흘렀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와서 이렇게 간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